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조원 뉴스입니다. 제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1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이 주요 지원 대상인데요. 박남춘 인천시장은 신속한 지급을 주문했습니다. NIB 원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집합금지 업종 11만 6천 명과 영업제한 업종 76만 2천 명을 비롯해 소상공인 276만 명이 대상입니다.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 원, 영업제한 업종은 2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매출액이 4억 원 이하면서 20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한 소상공인은 100만 원을 받습니다. 신규 대상자 30만 명은 오는 25일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토대로 지원 대상을 선별해 이르면 3월 중순부터 지급합니다. 신청은 버팀목 자금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는데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과 확인 절차를 거치면 증빙 서류 없이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전 중에 신청하면 당일 오후 받을 수 있고 또 자정 전까지 신청하면 다음 날 오전에는 받을 수 있습니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서 11일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12일은 짝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고 13일부터는 대상자 전원이 신청 가능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줄어든 특수 형태 근로자와 프리랜서 70만 명에겐 3차 긴급고용 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우선 지난해 1, 2차 지원금을 받은 65만 명에게 15일까지 1인당 50만 원씩 지원됩니다. 인천시는 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입니다. 행정적 뒷받침이 부족하거나 결여돼서 재난지원금이 지연된다 하는 소리가 나와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한편 박남춘 시장은 다가오는 설 명절이 다시 한번 방역에 중대한 고비를 맞게 되는 시기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방역 대책을 점검해서 이번 주부터 시행에 들어가길 바란다고 관계 부서에 당부했습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 설 연휴가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죠. 그런데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아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설 명절을 또 한 번의 중대한 고비로 보고 있는데요. 지난 추석에 이어 이번 설 연휴 기간에도 인천 가족공원을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이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15만 명의 고인이 안치된 인천 가족공원입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도심 내 장사시설로 명절 연휴 기간에는 약 35만 명이 방문합니다. 하지만 이번 설 연휴 기간에는 성묘객들이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인천시는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설 연휴 기간 동안 임시 폐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폐쇄 기간은 2월 11일부터 14일까지 나흘간입니다. 다만 화장장은 평소처럼 정상 운영됩니다. 인천시는 지난 추석에 이어 이번 설 연휴에도 온라인 성묘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성묘 서비스는 다음 달 8일부터 21일까지 제공될 예정입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신청 접수를 해야 합니다. 신청 접수 기간은 이달 18일부터 27일까지입니다. 유가족들이 신청하면 봉안함 사진도 촬영해 제공됩니다. 인천시는 성묘객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유가족에게 폐쇄 조치에 대한 안내 문자를 발송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정부는 헬스장을 비롯한 실내 체육시설에 대해 일부 영업 제한을 풀었죠. 지난 8일부터 문을 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관련 업계의 반발은 여전합니다. 성인들은 이용할 수 없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형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운영을 제한했던 실내 체육시설에 대해 8일부터 학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교습을 허용했습니다. 아동과 학생의 교육 목적으로 9인 이하일 경우 문을 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행 첫날 현장은 어떨까? 인천의 한 볼링장, 정부 조치로 영업을 해도 되지만 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습니다. 이번 조건에 맞춰 문을 여는 건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현재 계정으로만 풀려가지고 저희 남의 실리까지 안 하기로 해가지고 아마 인천에 하는 데가 없을 건데. 관련 업계는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 조치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살을 내는 한파 경보 속에 엽기를 든 헬스장 업주.
방역수칙을 지키며 영업을 한다는 퍼포먼스로 정부의 영업 제한 조치를 문제 삼습니다. 저희는 운동을 해도 옷은 벗어도 마스크는 벗지 않습니다. 킥복싱은 안 되고 복싱은 되는 황당한 기준이 담겼다며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지금 체육시설 모든 종사자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형평성 딱 외치고 있는 게 한마디가 형평성입니다. 어제 정부 발표는 저희 체육시설업을 조롱하는 듯한 발표였고 성인들 이용은 여전히 제한하는 정부 대책에 수정을 주문했습니다. 피트니스클럽이나 헬스클럽 하시는 그 체육관들은 90% 이상이 성인입니다. 근데 9인 이하 고등학생 이하만 받아가지고 영업을 하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회원들도 오지 않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집회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실제로 실내 체육시설 운영자들은 집단 행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소복을 입고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사실상 개점 휴업이 이어지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정책을 주문했습니다. 이어서 NIB 원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시청 앞에 모인 지역 실내 체육시설 운영자들. 하얀 소복을 입고 시청 건물을 향해 999배를 이어갑니다. 999배는 실내체육시설 운영자들의 간절함을, 소복은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한 청결의 의미가 담겼습니다. 인천지역 실내체육시설 운영자들이 지난주 금요일부터 릴레이로 야외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좀 놀림을 당한 기분이었어요. 열기는 이제 여는 거는 허용은 해줬는데 막상 그 내용을 들어보면 저희가 일을 할 수 없는 또 환경이 돼버린 거고. 정부는 지난 8일부터 실내 체육시설에 문을 열 수 있도록 했는데 아동과 학생으로 이용자를 한정했습니다. 성인 이용자가 대부분인 헬스장과 필라테스, 요가 같은 실내 체육시설은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이들은 재난지원금보다 형평성 맞는 정부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요구했습니다. 그 300만 원이 다가 아니거든요. 사실 저희는 300만 원 지원금 안 주고 진작에 조금 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저희한테 좀 내주셨음. 저희는 그걸 더 간절히 더 반했던 겁니다. 운영자들은 전화가 올 때마다 회원들의 환불 요구일까 가슴이 철렁합니다. 또 시설에서 함께 동고동락하던 직원들에겐 미안한 마음이 앞섭니다. 저희 밑에 딸린 선생님들만 10분이 넘으시는데 그중에는 가장도 있고 또 혼자 사는 분들도 계시고 자기 생활비를 스스로 감당해야 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일자리를 지금 잃은 상태니까 굉장히 심적으로도 부담이 좀 되죠. 정부는 오는 16일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헬스장과 같은 집합금지 업종의 영업 재개 여부도 이때 함께 결정될 예정입니다. 형평성에 맞는 정책 결정을 요구하는 실내체육시설 운영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될지 주목됩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소상공인들은 고충을 토로하고 있죠. 가게 문을 열지 못해도 임대료는 꼬박꼬박 내야 해 이중고를 호소합니다. 인천시가 이런 어려움을 덜기 위해 상생협력상가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임대료를 2% 이내에서 올리는 임대인에게 공사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부평구의 한 상가. 낡은 건물 외벽에 강판을 입혀 깔끔하게 정비했습니다. 옥상에는 누수를 예방할 수 있도록 방수 페인트를 칠했습니다. 정비가 끝난 건물 정문에는 상생협력상가 현판이 붙었습니다. 이 상가에 입주한 세입자들은 앞으로 10년간 임대료 상승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는 임대인이 재계약할 때 5% 내에서 인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생협력상가는 이보다 적은 2% 내에서 올려야 합니다. 대신 인천시는 임대인에게 2천만 원 이내에서 공사비를 지원합니다. 임차인은 임대료 인상 부담을 덜고 임대인은 건물을 정비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아니 요즘 다 어렵고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 살기 좋잖아요. 예, 그래서 결정하게 됐습니다. 또 사실은 저도 좋고 또 같이 하시는 분들도 좋고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코로나19 극복과 경기 회복 촉진을 위해 마련한 소상공인 지원 사업입니다.
앞서 본 상가를 비롯해 동구와 서구, 미추홀구 소재 7개 상가가 참여했습니다. 부평구의 상가는 10년간 임대료를 한 푼도 올리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상가 임대차법의 기준인 5%보다 낮은 2% 이하의 인상률로 상생 협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은 임대료가 감면되는 효과와 장기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인천시는 내년까지 40개의 상생 협력 상가를 조성한다는 구상입니다. 올해는 소상공인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통해 4월 안에 공모를 진행해 10개 상가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코로나19 여파는 통계로도 확인됩니다. 경인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고용 동향을 보면 전년보다 고용률은 줄고 실업률은 증가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직격탄을 맞은 도소매와 숙박음식점업의 타격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NIB 원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0년 12월 인천의 경제활동 인구는 254만 9천 명. 경인지방통계청의 조사 결과를 보면 인천의 15세 이상 인구는 2019년 12월보다 1만 명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인천의 2020년 12월 고용률은 60.1%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취업자는 153만 3천 명으로 조사됐는데 5만 2천 명이 감소한 수치입니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도소매와 숙박 음식점업은 6만 5천 명이 줄었습니다. 직업별로는 서비스 판매 종사자가 7만 5천 명, 사무 종사자가 2만 1천 명이 감소했고 기능, 기계조작, 조립, 단순 종사자가 4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인천의 실업률은 상승했습니다. 경인지방통계청이 집계한 2020년 12월 인천 지역 실업자는 8만 6천 명, 전년 같은 기간보다 2만 3천 명이 늘었습니다. 인천의 지난 2020년 한 해를 돌아봐도 고용률은 감소하고 실업률은 증가했습니다. 경인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인천의 고용 동향입니다. 지난해 인천의 고용률은 61.3%로 2019년보다 1.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취업자는 156만 명, 전년 대비 2만 1천 명이 줄었습니다. 실업률은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인천의 실업자는 7만 4천 명인데 그 전년보다 3천 명이 늘었습니다. 이번 자료는 전국 표본조사구 약 3만 4,800 가구 중 인천 지역 2,000 가구의 1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2020년 12월 13일부터 19일까지 일주일간의 경제활동 상태를 경인지방통계청에서 조사한 결과입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청년 취업시장이 꽁꽁 얼어붙었는데요. 인천시가 청년들을 돕는 정책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 구직자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여러 개 있다고 합니다. NIB 원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시가 2021년 청년 구직자들을 실질적으로 돕는 다양한 정책을 확대합니다. 우선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일자리 750개를 지원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변화하는 고용 환경에 대비할 수 있도록 포스트 코로나 대응형 7개 사업을 새로 발굴해 청년들에게 직무 교육과 업무 경험을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청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드림포인트의 지원 대상은 만 39세로 확대합니다. 지역 중소기업과 제조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 근로자가 대상인데 인천 이은 포인트로 30만 원씩 최대 12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접 정장 대여비 지원 대상도 만 39세까지 확대됩니다. 정장 대여 사업은 지난 2018년부터 지금까지 5,300여 명이 혜택을 받았는데 연간 3번까지 대여가 가능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취업 청년에게 취업 활동비를 지원하는 드림체크 카드의 지원 범위도 확대됩니다. 올해 고용노동부에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지원하는데 시는 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미취업 청년 300명을 별도로 선정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상에 선정되면 매달 50만 원씩 6개월간 300만 원이 지급되고 구직활동과 관련된 직간접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드림포 청년통장의 선정인원도 기존 450명에서 600명으로 확대됩니다. 청년통장은 인천 소재 중소중견 제조기업 또는 지식서비스 산업에 2년 이상 재직한 청년이 대상입니다. 근로자가 매월 10만 원씩 3년을 저축하면 시 지원금을 더해 1천만 원의 목돈 마련을 지원합니다.
이 밖에도 시는 청년 고용 우수 기업을 대상으로 직원 휴게실과 화장실 등 근로 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에도 11억 원을 투입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천 지역 청년 구직자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청년정책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 지금부터는 신축년 새해를 맞아 각 기관의 신년 계획을 들어봅니다. 먼저 원도심과 영종 국제도시 두 축으로 구성되어 있는 중구입니다. 중구는 영종의 경우 주민들의 숙원인 생활 인프라에 집중한다는 구상입니다. 또 원도심은 역사 문화 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영종 주민들의 숙원 사업으로 지난달 착공한 제3연륙교 인도와 자전거 도로가 포함되어 있어 완공되면 자동차 없이도 영종구와 인천 시내를 오갈 수 있게 됩니다. 중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도보 관광 활성화를 위해 용유 무의 지역 해안 둘레길 조성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무의도 트레킹 둘레길은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가진 무의도를 둘러볼 수 있고 걸을 수 있는 해안 둘레길로 총 8개의 코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길이가 22km입니다. 그리고 트레킹 둘레길과 연결되는 해상 관광 탐방로도 있는데요. 용유 선녀바위부터 을왕리 해수욕장까지 이어지는 문화 탐방로. 해넘이와 해맞이 명소인 용유 하늘 전망대도 마련됐습니다. 홍인성 청장은 올해 영종에서의 핵심 사업으로 부족한 생활 인프라 확충을 꼽았습니다. 총 사업비 477억 원을 투입해 중구 운남동 일대 2024년까지 복합 공공시설 건립을 추진합니다. 국민체육센터, 공공도서관,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을 복합 공공시설 내에 집적시켜서 다양한 계층, 다양한 세대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한 장소에서 원스톱으로 제공하려고 합니다. 원도심의 경우 알려지지 않았던 백범 김구 선생과 중구의 깊은 인연을 널리 알리는 청년 김구 거리 프로젝트가 진행 중입니다. 청년 김구 역사거리 조성 사업은 청년 시절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 두 번이나 투옥되셨던 감리서터 인근 도로를 정비하고 상징 조형물을 설치하며 추모 공간을 조성하여 심포로 일원을 김구 선생님을 기억하는 지역 명소로 탈바꿈시킬 사업입니다. 또한 청년 시절 김구의 흔적이 서린 탈옥길, 축항 노역길과 어머니 광낙원 여사의 옥바라지 길을 탐방로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한편 답동성당 관광자원화 사업은 모든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3월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고 덧붙였습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다음은 남동구 신년 계획을 짚어봅니다. 2017년 화재로 소실된 소래포구 어시장이 현대화 사업을 거쳐 최근 문을 열었죠. 남동구는 수도권 관광명소로 육성한다는 구상입니다. 또 주민 반발이 거센 남촌산단 조성 사업은 주민과 상생하는 친환경 산단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화마의 아픔을 딛고 새롭게 태어난 소래포구 어시장. 깔끔한 시설로 손님을 맞습니다. 오는 4월 2층과 3층엔 전망대를 비롯한 주민 편의시설이 들어섭니다. 불법 전대 문제가 해소되고 최근엔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아 상인들의 장사 여건도 대폭 개선됐습니다. 남동구는 주변 소래습지와 새우 타워 등과 연계해 소래포구를 수도권 대표 관광 명소로 키운다는 구상입니다. 소래포구 어시장을 비롯한 소래습지 그리고 새우 타워 그리고 느슨길을 이어지는 그런 관광벨트가 조성이 됩니다. 이제 하반기에는 전기차를 이용한 그런 관광 코스를 많은 관광객들은 선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환경 피해 우려로 주민 반발을 사고 있는 남촌산단 조성사업. 남동구는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입주 기업을 송도 스마트밸리 수준의 친환경 업종으로 제안해 친환경 산단으로 조성한다는 구상입니다. 그린벨트 훼손 논란에 대해선 사업지의 97%가 보전가치가 없는 훼손지고
오래전부터 개발 예정지였다면서 일방적 그린벨트 해제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군은 앞서 훼손된 그린벨트를 공원화하고 승기청과 연계한 휴식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며 주민 설득에 나섰습니다. 안동 스마트밸리 SPC에 강력하게 업종 제한을 요청을 했고요. 전반적으로 친환경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한 상태입니다. 또한 승기천을 잘 살려서 주민들에게 반드시 돌려드리겠다는. 역시 주민 반발을 타는 소각장 예비 후보지. 남동구는 신설 불가란 기존 입장을 재확인 했습니다. 연수구와 남동구 미추홀구 단체장으로 구성된 남북권 자원순환 정책협의회 합의에 따라 기존 송도 소각장을 활용한다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송도 소각장 정비 기간에 대비한 추가 소각장 신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 남동구는 이에 대해 관내 민간 소각시설 두 곳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025년 매립지 사용 종료 후 송도 소각장 정비 기간에 발생하는 생활 폐기물을 이곳에서 53톤을 우선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남북권 자원순환 정책협의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소각장 운영 계획을 이달 중에 시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기존대로 송도 소각장을 사용을 하고 또 저희가 소각장 그 신설에 대해서는 주민 그 수용성이 없는 그런 가운데에서는 대의 유수지에 그 소각장 설치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동구는 올해 간석삼동 돌산마루 더불어마을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아이사랑 꿈터를 구호점까지 확충하고 노인을 위한 만수건역 어르신건강문화센터와 남동제2노인복지관을 준공한다는 구상입니다. BTV 뉴스 이영국입니다. 이번에는 강화군의 신년 계획을 알아봅니다. 강화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어촌 뉴딜 사업에 속도를 냅니다. 주민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해양 관광도 활성화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아이 키우기 좋은 강화를 만들기 위해 출산 장려금을 대폭 늘렸습니다. 4명 이상을 낳는 가정엔 2,840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침체된 어촌을 살리기 위한 어촌 뉴딜 사업. 기반시설 정비와 해양관광 활성화를 통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주민 소득 증대를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강화군은 후포항과 창우항, 황산도항 등 세 곳의 어촌 뉴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세 곳 모두 낙후된 어항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밴댕이 마을 조성과 해안 산책로, 복합 커뮤니티 센터 건립 등 각 지역에 맞게 특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최근에는 초지항도 어촌 뉴딜 사업지로 선정됐습니다. 올해 길상면 초지항이 또 우리가 어촌 뉴딜 사업에 선정되면서 사업비 7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함께 그 여객선 기항지와 개선 사업으로 여러 가지 항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고. 강화군은 주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복지 보건 분야 지원도 확대합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출산 지원금입니다.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인구 증대를 위해 출산 지원금 규모를 대폭 인상했습니다. 기존보다 300만 원씩 인상해 첫째 아를 출산하면 740만 원, 둘째는 1160만 원, 셋째를 낳으면 1960만 원을 줍니다. 넷째 이상은 기존과 동일하게 2,840만 원을 지원합니다. 군립 키즈카페도 확충합니다. 광화 남부 키즈카페가 오는 3월에, 북부 키즈카페가 12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초등학생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한 다함께 돌봄센터도 새로 조성합니다. 만 6세부터 12세 초등학생들에게 돌봄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다함께 돌봄센터라는 이제 초등학생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학부모, 그리고 교사, 그리고 우리 지자체에서 힘을 합쳐서 예산은 적극 지원하고 또 행정력도 적극 지원함으로써 우리 어린이들이 자라나는데 조금 더 불편함이 없고. 강화군은 또 국가유공자 복지 증진을 위해 참전 명예수당을 기존보다 5만 원 인상해 매달 30만 원씩 지원합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장기화로 강화군 관광산업 피해는 막대했습니다. 올해는 수도권 최대 관광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우선 4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화계정원과 전망대 조성 사업이 올해 11월 완공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기독교 근대 역사 기념관 조성과 초지관문 경관 개선 사업 등이 추진됩니다. 강화군은 2021년을 깨끗하고 살기 좋은 매력의 도시로 가기 위한 원년의 해로 정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를 선언한 인천시는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이 타 지자체의 친환경 자원 환경시설을 방문해 인천 에코랜드의 적용 방안을 살폈습니다. NIB 이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 에코랜드. 인천시가 수도권 매립지 종료에 대비해 추진하는 친환경 자체 매립지 명칭입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지난달부터 인천 에코랜드 조성 방향과 적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타 지자체의 친환경 자원환경 시설 시찰에 나섰습니다. 먼저 생활 쓰레기 소각제와 불연성 폐기물만을 매립하는 시설인 남양주 에코랜드를 찾았습니다. 남양주 에코랜드는 폐기물 처리 시 악취나 가스가 발생하지 않아 주민 만족도가 높은 곳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여기에 에어돔 형식의 지붕을 씌워 주변 지역과 완벽하게 차단시키는 친환경 매립시설을 구상 중입니다. 건설 폐기물이 사실은 더 많아요. 50%가 건설 폐기물이에요. 수도권 매립지 등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처리하는 중간 처리 업체들이 거기 다 와 있는 거야. 매립지 근처에요.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2025년까지 이제 쓰고 이제 그만 종료하겠다는 게 우리 인천시 확고한 의지고. 이어 지난 8일엔 인천 에코랜드에 반영될 돔 형식의 매립시설인 충북 청주에 있는 주식회사 ESG 청주를 방문했습니다. 주식회사 ESG 청주는 지하 40m 깊이의 폐기물을 매립하고 47m 높이의 에어돔을 설치해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상태로 운영됩니다. 이곳은 사업장, 건설 폐기물 중 매립 대상 폐기물을 매립하고 있지만 인천 에코랜드의 경우 소각제와 불연성 폐기물만 매립할 예정입니다. 때문에 에어돔 매립 시설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인천 에코랜드를 환경부 기준보다 더 엄격한 자체 기준을 적용해 주민과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을 더욱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환경특별시 인천을 향한 여정을 시작했으며 친환경 시대를 열기 위해 앞서 걷겠다며 시민들의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NIB 뉴스 이하영입니다. 인천교육청이 7개 자치구와 올해 교육혁신지구에서 진행할 세부 사업과 예산을 확정했습니다. 마을 공동체 교육을 활성화하기로 했는데요. 이 밖에 군구별 다양한 교육 현안도 함께 논의됐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미추홀구를 시작으로 인천시 교육청이 진행하고 있는 교육혁신지구. 현재 동구, 강화, 옹진을 제외한 7개 자치구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7개 구와 온라인으로 2021년도 교육혁신지구 부속 합의를 체결하고 마을연계교육과정, 민관화 거버넌스, 마을학교 운영 세부 사업과 예산을 확정했습니다. 지역별 특화 사업을 살펴보면 남동구는 남동 우리 마을 공동체 프로그램, 서구는 문화예술 동아리 지원, 연수구는 대학연계 프로그램 발굴, 부평구는 마을 따숨터 놀이터 운영, 대양구는 일동 일교 하모니 사업 등입니다. 교육청은 교육혁신지구 마을학교에 참가하는 마을교육활동가를 위해 역량 강화와 네트워크 구축, 마을학교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마을은 우리 아이들의 삶의 공간인 동시에 배움의 공간입니다. 마을이 다음터가 되고 학교와 마을이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마을 속의 학교로 자리매김하여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관계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이어서 진행된 10개 구청장 부군수와의 교육현안 간담회에선 지역별로 다양한 현안이 논의됐습니다. 중구는 영종도에 신설되는 학교의 기본교육 기자재 지원, 어린이 아동안전 사이버 교육 의무화,
자원순환정책교육과정 운영을 제안했습니다. 입교할 때는 모든 걸 갖춰야 되는데 급한 것도 하다 보니까 뭐 특별시비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많이 못해서 저희가 왔을 때 그냥 빈 공간으로 교실만 남아있고 학생들이 이용을 못하니까 도서관의 장소도 그렇고. 남동구는 학교 건물 시설의 유지 보수 같은 교육시설 개선, 홍진구는 관내 고등학교 미설치 지역에 관외 고등학생 생활비 지원을 교육청에 건의했습니다. 교육청은 일반 학교 장애 학생의 돌봄 지원 체계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개보수 투자 지원 협조를 지자체에 당부했습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인천시는 지난해 10월 시민들이 참여하는 인천시민 시장 대토론회를 개최했었는데요. 시민들은 모두 192건의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시는 여기서 5건의 우수 제안을 선정해 시정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AI와 바이오 분야를 육성한다는 구상입니다. NRB 원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시가 2021년 시정에 반영할 시민 제안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선정된 시민 제안은 AI 기업 육성과 인력 양성, 바이오 산업 육성 지원,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중장기별 계획 등 모두 5개입니다. 이 제안들은 지난해 10월 열린 인천시민시장 대토론회에서 나온 192건의 시민 제안 중 시가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선정했습니다. 실현 가능성과 구체성, 창의성 등의 심의 기준을 세웠고요. 그리고 47명으로 구성된 시민정책자문단에서 1, 2차 사전 심의를 거친 후 우수 제안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시민이 시장이다를 시정 철학으로 출범한 민선 7기 인천시. 박남춘 시장은 시민의 시정 참여 기회 보장을 약속했습니다. 이 같은 취지로 매년 두 차례 정기적으로 시민시장 토론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토론회는 모두 5번 개최됐는데 32건의 시민 제안이 시 정책에 반영되거나 반영이 결정됐습니다. 이 중 19건이 완료됐고 9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인천시는 시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시민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시정에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지금까지 선정된 우수 제안은 이달 중 인천시 홈페이지에 게시해 시민들에게 공유할 예정입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 2년 전 국내 최대 규모의 크루즈 터미널이 인천에 문을 열었죠. 인천항의 새로운 도약을 꿈꿨지만 코로나19 여파로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인천항만공사가 크루즈 터미널의 활용 방안 모색에 나섰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4월 문을 연 인천항 크루즈 터미널. 280억 원을 투입해 터미널 동과 이동식 갱웨이를 갖췄으며 차량 200대가 주차할 수 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인 22만 5천 톤급 초대형 크루즈선 정박도 가능합니다. 인천항을 크루즈 관광의 허브로 만들기 위해 지었지만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지난해 크루즈선이 한 척도 입항하지 않으며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인천항만 공사는 지난해 11월 크루즈 터미널 활성화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항만 시설을 좀 지역사회 관광 뭐 휴식 공간으로서 제공하고 지금 뭐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좀 크루즈 산업과 인천항에 좀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크루즈 터미널과 등대 시설에 활용 가능한 공간을 발굴하고 공간 특성에 맞는 컨셉을 정해 집객 시설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인근 골든아버 공원과 연계해 지역 축제 등 다양한 관광 자원을 개발하고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인천 지역의 명소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크루즈 터미널의 활용 방안 윤곽이 담긴 용역 결과는 다음 달 나올 예정입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인천 사랑의 온도탑이 100도를 돌파했습니다. 올해 목표액은 67억 2천만 원이었는데 이를 채웠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기부가 줄지 않을까 걱정이 많았는데요. 기업의 통 큰 기부와 시민들의 따뜻한 손길 덕에 역대 최단 기간의 목표액을 달성했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시청 애떼광장에 설치된 사랑의 온도탑입니다. 뜨거운 이웃사랑으로 온도는 100도를 훌쩍 넘었습니다. 지난달 2일 사랑의 온도탑이 제막한 지 39일 만에 모금액을 달성한 겁니다.
이는 캠페인 목표액 달성 기간 중 최단 기록입니다. 올해 목표액은 67억 2천만 원. 코로나19 여파로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을지 우려가 컸지만 오히려 최단 기간에 목표액을 달성했습니다. 캠페인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어려운 경제 사정을 고려해서 이 모금 목표액을 작년도 캠페인의 85% 수준으로 낮출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인천의 이제 나눔 DNA에 발휘되는 그런 저력들이 올해도 유감없이 발휘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최단 기간에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었던 건 기업과 기관들의 통 큰 기부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천공항공사는 역대 최대 규모인 22억 7천만 원을 기부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올해 이 기부금 규모를 줄여야 되지 않나 그런 내부 논의도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너무 어렵고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히려 이제 그 사회 불균형이 더 심화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공기업으로서 역할을 더 책임감 있게 해야겠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포스코 건설 등 기업들의 기부가 잇따랐고 1억 원 이상 고액 기부자 모임에도 4명이 신규로 가입해 사랑의 온도탑을 올렸습니다. 코로나19로 어느 때보다 힘든 한 해를 보낸 시민들의 작은 정성도 이어졌습니다. 용돈을 모아 기부한 학생부터 소방대원들의 기부금까지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인천 시민들의 마음이 꽁꽁 얼어붙었던 사랑의 온도탑을 따뜻하게 녹였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인천 농업기술센터가 올해 사업비 1억 9천만 원을 들여 도시농업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또 도심 속 농업을 통한 치유농업 육성 사업도 첫 선을 보일 예정인데요. NIB 장보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롭게 단장한 인천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인천 농업기술센터는 그동안 맞춤형 도시농업 보급과 도시민들이 손쉽게 도시농업 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앞장서왔습니다. 인천 농업기술센터는 올해 총 1억 9천만 원을 투입해 도시농업 분야 시범 사업을 추진합니다. 학교와 오피스, 도시농업인 단체 등을 대상으로 4개 사업에 12개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인천 농업기술센터는 작년에 좋은 반응을 보였던 식물 활용 그린스쿨과 그린 오피스 조성 기술 사업을 올해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작년에 제정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치유농업 육성 시범 사업과 원예활동 전문가 활용 도시농업 시범 사업을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예,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으로는 치유농업 육성 시범 사업과 또 원예활동 전문가 활용 도시농업 시범 사업이 있는데 인천에서도 앞으로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치유농업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저희가 치유농장 1개소를 선정하여 올해 관련 기술을 보급할 예정입니다. 치유농업 육성 시범 사업은 식물 매개를 통해 치유활동에 필요한 환경을 구축하며 농장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할 전망입니다. 이를 위해 식물과 연계된 농업 자원의 상품화를 통해 농업인 소득원 발굴과 시민들의 신체적 정서적 안정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예,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한 해를 보낸 시민들이 저희의 도시농업 시범사업을 통해서 농업이 주는 가치를 느끼고 체험하면서 위로가 되고 살고 싶은 도시 인천 그리고 도시와 농업이 함께 만드는 인천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이 사업의 목표입니다. 도시농업 분야 시범사업은 식물을 활용해 실내 공기질 개선과 정서순화, 도시농업 활동을 생활과 밀착시키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센터에서 수년간 육성한 도시농업 전문가를 활용해 시민들에게 도시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전파하는 방법도 추진 중입니다. 시범사업 신청 접수는 오는 25일 방문과 우편, 이메일을 통해 접수 가능하며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NIB 뉴스 장보승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합니다. 손 씻기와 기침 예절,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겠습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